봄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한 이른 아침, 귀농인을 만나기 위해 안동 풍산읍을 찾았다. 드넓은 농장 풍경 사이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남철 씨. 과연 그는 경북에서 어떤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걸까? 자, 자, 이제 물어, 물어. 흰둥아. 호호, 싸우지 말고. 안녕하세요. 아, 네. 대표님 지금 돌보시는 게 뭔가요? 아, 보호염소입니다. 보호염소. 옹기종기 모여있는 보호염소들. 이 농장에는 800여 마리의 염소 대식구가 살아가고 있다. 소 사료하고 염소 사료 먹는 게 요구사항이 틀리다 보니까 제가 OM을 맡겨가지고 저희만의 사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TMR로 만든 빨간 염소 전용 사료예요, 이게. 여기는 풀이 한 6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가 원하는 영양소를 같이 맞춰서 주다 보니까 염소에게 맞게끔 한 7년 동안, 6년 동안 같이 만든 거를 계속 꾸준히 문제점이 생긴 걸 보완해서 만든 게 올해 처음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많게 지금 800마리 기준 다음에 많이 들어가면 한 1,700만 원 가까이 한 달에. 아, 보호도 있고 교잡 염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리종하고 한번 교배된 염소가 몇 마리 있어요. 그런 이제 없을 거, 좀 있으면 없을 거고요. 지금 있는 거는 저희가 보호종하고 교잡 염소. 보호종이라는 거 이렇게 앞에 갈색, 뒤에 흰 거, 이런 염소들. 이게 이제 보호종이죠. 이제. 염소들의 뒷바라지하느라 하루가 눈코뜰 새 없이 흘러간다는 남철 씨 부부. 그 중에서도 보호염소는 온순한 성격과 빠른 발육, 연하고 부드러운 육질로 최근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횟수는 한 6년 차 정도 됐어요. 6년 차 정도요. 기존에는 서울에서 쪼매난 뭐 자영사업 좀 했어요. 여기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장인어른이 한 염소를 한 50마리 정도 하시다가 보니 이제 까만 염소를 키우셨는데 재래종. 그래서 이제 여기 땅이 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염소를 한번 키워보지 않겠느냐.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염소가 성장률도 좋고 또 이 염소의 장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공부도 할 겸 그다 이 염소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목적은 이제 보호 염소를 단계별로 한국형 보호를 만드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해서 재료종 시작해서 실패 아닌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는 좀 알아보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뭐 1,000마리 키우는데 뭐 2,000마리 키우는데 또 유명한 농장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서 현장에서 일도 좀 해주고 그다음 배우면서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나름대로 또 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공부할 것들 또 염소에 대해서 단계별로 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분이 많았어요.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모르요. 너무 많아요. 지금 배울 게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자칫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귀농. 남철 씨는 전국을 다니며 시장 조사를 거듭하고 연구한 끝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한다. 보자. 어이구. 쭉 뻗었네. 쭉쭉 뻗었어. 우와. 분주했던 오전 시간이 흘러 늦은 점심 식사를 하는 남철 씨 부부. 오늘은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는 식을 준비했다. 저희 염소 전골하고 염소 육회 해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즘 좀 먹으면서 음식도 하고 영양 보충 좀 해야 돼. 보호 염소고기의 맛을 제대로 보려면 육회를 먹어봐야 한다는데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온다고 한다. 이거는 거세를 일찍 했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안 나요. 한번 맛볼래요? 정말 맛있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그냥.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냄새가 아니라 식감 자체도 틀려요. 질기고 특유의 냄새가 나는 흑염소 고기와 달리 냄새 없이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하는 보호염소. 어우, 고추했다. 점심상 물리기가 무섭게 농장 일을 시작하는 남철 씨 부부. 오후에는 염소들을 분류하고 세세히 돌보기 시작한다. 막내야, 이리 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 거세하는 것처럼 염소도 거세를 해야 그 염소 특유의 냄새도 안 나고 그다음에 육질이 아주 맛있어요. 한 1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많이 길면 이렇게 눕혀지거든요. 계속 나는 그럼 이게 되게 이렇게 길어지면 걷는 데 불편해요. 기형처럼 찔뚝찔뚝 걸어요. 원래 이게 이제 산에 있으면 돌로 이렇게 문대면서 이 발로 긁으면서 딸가지는데 여기는 아니다 보니까 염소도 그게 가축화가 되다 보니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린아이 키우듯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챙기는 남철 씨 부부. 이렇게 경북 안동에서 이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던 것에는 묻어난 노력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염소 산업을 하시려고 하면 첫째 염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나오는 염소들은 이제 개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유전병이나 또는 질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어린 염소부터 시작해서 출하할 때까지 그 노종과 가정과 어떤 메뉴를 위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난 다음에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염소 산업이 어떻게 하면 나중에 육사 산업까지 갈 때 어떤 비전이 있는가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염소 산업의 그 종축장을 만들어서 아마 염소 산업에 좀 초석이 될 수 있는 종축으로서 종축장으로서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게 또 저의 그 브랜드 또는 품평에 그다음 저와 같이 가는 농장들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비전 이걸 제시하고 싶어요.